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소프트웨어 분야 쪽 교육하고 이제 개발 이런 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현이라고 합니다. 2005년 테크노파크에서 기업 지원 업무 IT 쪽 관련된 정책 수립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역할들을 10년 정도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2014년경부터 교육 쪽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요. 교육 쪽 관련된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 기초부터 이제 구급, 그다음에 정보 보안 과정,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기초 기본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교육을 개설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초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IT 쪽 관련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자바 언어라든지 뭐 파이썬, 뭐 C 언어 이런 것들 관련돼서 기초 언어들,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 같은 경우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소켓 프로그래밍 뭐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중고급 부분은 이제 산업과 좀 접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쪽 관련된 거, 뭐 메타버스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하드웨어는 이제 요즘 뭐 한참 기초 교육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그다음에 X86 기반의 이제 뭐 하드웨어 개발 키트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90년대까지 IT 소프트웨어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나 디자인, 기업 리소스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발전을 한 형태라 치면, 200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요소 기술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인베디드라는 이제 요소 기술이라든지 요소 기술들이 이제 도입된 시기라고 치면은 웹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일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타 산업과 이제 접목해서 적용되고 있는 IT 산업들이 타산업과 융합해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간단하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이제 탈 때 예전에는 다 요금통에다 집어넣고 이제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교통카드라는 IT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결제를 하고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교통 관련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내가 IT 기반으로 뭔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처럼 실생활과 타 산업들 이런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IT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더 가속화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원 기관에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제 산업 현황을 좀 벤치마킹 이제 한 적도 있었고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신생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소 기술들 위주로 해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실생활에 이 IT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타 산업과 융합을 시켜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얘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응용을 해서 좀 이제 산업 전체에 전반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로우레벨 쪽 관련된 산업들, 예를 들어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분야라든지 조선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분야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웹 관련된 이제 기술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웹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홈페이지 같은 홍보성 위주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표준들이 정립되고 확장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좀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의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직종이라고 하면 예전처럼 그러면 순수한 형태의 뭐 진로나 산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 같은 경우 또 이제 다른 해외들 같은 경우에도 실생활이나 타 산업에 이제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해보게 되면 IT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식 외에도 그 타 산업에 적용해야 될 이런 지식들도 같이 습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IT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어떤 산업 쪽에 이런 IT를 좀 적용을 시켜서 상품화시키고 제품화시키고 적용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의 어떤 뭐 제어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럼 그런 쪽으로 관련된 IT나 소프트웨어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해주면 될 것이고 편의시설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실생활에서 이제 이루어진 편의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한 IT 소프트웨어 지식을 이제 습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타 산업과 접목을 해서 진로나 직군을 좀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빅데이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그 데이터를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거기서 최적의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최적의 이제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수행하게 하는 이런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빅데이터하고 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런 파트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런 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도 앱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운행 패턴들 그런 운행 패턴이 뭐 한 달간 어떻고 속도를 뭐 얼마큼 냈고 안전 운행을 했고 안 했고 이런 패턴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PC를 이용하면 소비 패턴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빅데이터를 이제 쭉 수집을 해서 정보를 제시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빅데이터에다가 이제 머신러닝 같은 분야를 좀 접목을 시키면 그게 이제 AI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인공지능으로 뭐 타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병행을 하시는 게 좀 타 산업에 적용하고 그 진로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기본 언어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장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신다든지 이런다 그러면은 뭐 실제로 제가 교육할 때 이제 활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데 보면은 국내 뭐 기관이라든지 뭐 기업들의 다양한 백업 데이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은 그냥 학습용으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기업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 관련된 뭐 데이터도 있고요. 기차에 관련된 KTX나 이런 데이터들도 그 각각 기관들에서 빅데이터 형태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이제 좀 그 학습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좀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게 되면 그 다양한 뭐 상품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또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고 예,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능해질 수 있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패턴 같은 걸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에 이제 접목을 해주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유저들이죠. 유저들에게 다양한 추론 사항을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교육 과정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용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기반 기술들이거든요.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언어,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알고리즘, 최소한 이 두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깨우치고 있어야 그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으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어느 부분이 접목이 되냐면 통계학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별도로 컴퓨터를 교육하는 IT를 교육하는 곳이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를 교육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또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초년생까지는요 거의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자유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오는 학생들이 이제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자들 고학년이 이제 좀 돼가면서 아무래도 학교 수업으로 좀 이제 부족한 경우, 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다 이런 판단이 들 경우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교육 요거를 받아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많이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제 연장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IT 쪽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한다고 치면은 기초 공부나 기본 공부가 끝난 상황이다 그러면 그 어떤 산업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내가 좀 하고 싶은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응용 학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공지능 같은 것들 이제 게임에 적용되면 가장 좋기도 이제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학습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으로 학습을 할 건지 응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고민을 해서 그 생각을 한다면 그 진로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킹을 맺고 있는 기업분들이 조금 이제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을 하실 때 전공자들 같은 경우 보통 대학교에서 4년 정도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좀 이제 그 따라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를 정말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이쪽 관련된 학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만 하시면은 이제 기업에서는 크게 전공 비전공 구분하지 않고 채용을 할 의사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도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